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포괄적인 행정대개혁을 논의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습니다.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한 여당은 조만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식 입장도 취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난민촌을 공습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스는 400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략 탓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설치된 환기구 대다수가 내부 연한 20년을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교체 계획은 있지만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불법 도박의 늪에 빠지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잠시 뒤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